Yo, thanks for tuning in. It's prime time. To the sunshine. Showtime. Let's get it. Should we go blend together with? It's your boy, good luck. Kate. You can shout and hit the like button, share, comment, and subscribe. Let's go, guys. We're going on with Coin 17, episode 35, Bad Clue. Let's go. Let's go to find out who's the culprit.형 죽었어? 죽었어. 너 알아? 나 알아. 아, 그래? 100% 그러면 난 바로 알아. 있는 단서로만 보면은 윤정한 정윤기로 중한 명인 것 같은데. 어, so then they go and watch the others. 내가 이걸 더 얘기하다 왔어야 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진짜 조금 얘기하고 나왔어. 아, 그래서 날 죽은 건가? 왜냐면 메모장에 그게 있어. 내가 그 날짜를 봤는데 이제 6개월 안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 적혀 있어. 그거를 쿠스이랑 나랑 정한이랑 먼저 보고 내가 또 호시 형이랑 정한이 형이랑 인물 관계도 보고 그러니까 나머지 죽이고 쿠스이 죽이고 아쉽다. 그리고 윤정환이 저렇게 잘 찾는 애가 아닌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어떡 방에 들어가. 그 웃으면서 나와. 내가 호정환한테 딱 두 명에게거든. 민규, 정한. 근데 민규는 너무 뻔해서 애매했고 정한이 형은 그 엄마가 죽은 그 시간 때문에 언제 죽었어?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2월달에 박정환이가 왔다. 엄마가 아프댄다. 윤정빈이가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실 자체도 주치의한테도 입 닫게 하고 다 모르게 한 거지. 그럼 한패네. 그러니까 주치의도 이제 죽겠지. 주치의 죽겠지.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거는 진짜 어느 타이밍에 이걸 가져가는 거야? 그럼 왜? 아니, 아까부터 하나씩 줄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 나와? 범아, 너 알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박 회장님은 첫째 아들 박준기님과 둘째 아들 박성민님을 두 분 다 학대를 하셨고 그로 인해 첫째 아들인 박준기님은 자살을 하셨는데 박 회장님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신 거. 아, 자살해? 근데 나 분노돼서 제가 아는 사실을 잘못 알았나? 아, 난 타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이 맞네. 맞아? 어, 자살이 맞네. 나 자살로 알고 있어. 다들 단서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단서가 근데 안 나와 이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단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걸로는. I've got the doctor safe to replace the body. 얘들아! Okay, the elevator. 어? 뭐야 봐! 뭐야? 누가 죽어있어? 어? 왜 원래 여기? 그건 내 맘? 아니야, 나 죄송한 거. 잠깐! 얼굴은 이렇게 되네. 이게 뭔가? 유언 증서? 잠깐! 이거 할아버지인데? Is that the original one? 사회에 기부한다.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홍지수. 변호사님이랑 있었던 거네. 할아버지야. I feel like that's blind. The doctor. They changed it. 아니 뭐 다른 거 없었어? 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있었어. 그 편지 뭐라 써져 있지? 유언장이야. 설명해서 진짜 아니야? 응? 이걸 보고 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야? 받은 게 다 너야. 너한테 생긴 애한테 가구리 좋아. 원래 회장님은 지분을 넘기기 싫었어. 근데 왜 죽으면서 이 지분을 넘기는 그걸 만들어서 좋아. 아버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을 수도 있지. 회장님께서 해결하신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 변호사 아주 의심스러워. 박성민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상속 안 하겠다고 했던 걸 왜 박성민이한테 상속을 했냐. 그래 변호사 너 뭐야? 넌 변호사. 변호사에 대한 정보 중에 아버지와 관련, 할아버지와 관련된 게 변호사가 뭐야? 왜 있어? 이런 역할 중에 뭔가 말해. 내가 연장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의 변호사고 이 사람이 날 굉장히 믿어가지고 이혼증 정리하는 걸 나한테 하라고 했어. 항상 그러니까 얘가 보내주는 거야. 왜냐면 유언장에 유언장을 얘가 정리하라고 쓰면 얘가 쓰는 건데. 근데 유언장 내용이 뭐 이런 게 없잖아. 짜고 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너랑 둘이 이제 동료인 거지.
박승민.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그랬습니까? 아이고 원장님. 네, 아이고 원장님. 바깥시계는 못 듣고 있어? 못 받고 있어? 이거 그 유언장 바깥시계 하는 거. 유언장 바꿨어? 나는 이제 유언장을 바깥시계 하는 그걸 했었어. 역할이었어? 아, 너가 그걸 받아야 해서 다 인수할 수 없어. 다 역할이 있었구나. 누군 거 같으세요? 범인이야? 네. 손자가 아닌가? 손자라면은 아니야. 일반 대기에서 정식이지만 인정 아니야. 근데 봐봐. 어. 이럴 때는 또 민규가 의심이 되는 게 유언장이 보냐면 준 거잖아. 근데 유언장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걔야. 도겸이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 재산이 너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 지금 의심 제일 큰 게 여기야. 나도 여기야. What are they working with? 나 이거 뭐 단속 정도 찾아봐도 되지? 어. 같이 하자. 나도 내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심되는 사람은 와, 또 자꾸 민규가 의심해. 그럼 너야? 응. 아. 그러니까 얘가 박정기를 너무 엄청나게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아. 너무 따라서 이제 얘가 복수를 하러 일을 꾸미는 거지. 그래서 하네요. 이만 되죠. 야,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못 썼어. 순서. 처음에 못 썼어. 아니,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범인 아닐까? 아, 그 순서대로 죽을 수도 있어. 범인 수준으로. 어. 본인들도 자기 범인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치, 그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기 범인인지 이걸 봐. 처음에 저기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누구 붙었어? 어? 첫 번째 누구 붙었어? 나? 아, 디노. 그럼 나도 그 생각해서 내가 쓰는 거에 대한 죽는 건가? 그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인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 처음 들어올 때 저변 그거 있잖아. 첫 번째 누구 죽었어? 너 진짜 생각나는 사람. 나는 첫 번째 디노거든? 나 디노 적은 거 같아. 어? 그 순서야? 그런 거 같아. 나 그런데 나 두 번째 태프도 틀렸어. 나 두 번째 호시거든. 나는 모르겠어. 너 기억이 안 나. 내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그 순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대박이다. 맞네. 빨리 연습나. 다 했었는데 이게 그중 한 명이지. 어? 그중 한 명. 아? 네. 그중 한 명이 살려는 거야. 그치. 자기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이어질 수 있게 누가 아, 누구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거야. 제가 오늘 여기가 순서가 누구 그걸 알게 되면은 이게 되게 아니 아니야. 아. They come with night vision to find who's dead. 얘들아, 어? 집사가 죽어버렸어. Not last night. 집사가 왜 죽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알고 있어요, 범인? 아니 모르는데 그냥 추측했어. 인정 아니야? 어. 이거 정한이 형 같아. 정한이 형들 알아. 다 정한이 형 생각해. 아 몇 명? 원우랑 디에도 정하냐? 집사가 왜 죽지? 그니까 근데 범인은 어떻게 근데 범인을 어떻게 그럼 죽여? 야 예를 들어서 범인 찾았어 그럼 범인은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은 아닌 박민규밖에 원하는 게 없을 텐데 이만큼 남은 거 지금? 어 어떻게 보면 다들 박 회장한테 원한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있어 나는 원한이 있을 만한 일이 없어 그치 너도 없잖아 나 있어 너 왜? 나는 그 자리 가고 싶어 회장님, 왜냐면 나는 어쨌든 나는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고 난 더 큰 위치를 보고 그냥 어떤 저 사람도 잘 나가면 나는 그 저한테 보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냥 돈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어. 나인가? 오, 이거 비슷하지? 네가 좋아. 자, 우리 첫 번째 누구 줬지? 인원. 그 다음 에스쿱 줬어. 그리고 우지. 그리고 도경. 그리고 우준. 뭐가 있어. 뭔가는 해야 돼. 범인은 나도 모르게 내가 범인인 거잖아. 야, 시체가 생긴 것처럼 뭔가 생기실 수 있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냈어.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냐? 내 기억 잘못된 건가? 아니야. 아버지 15년 전이잖아.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왜냐면 내가 그걸로 돈 뜯어먹은 거야. 안 알려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무섭다. 야, 지금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안 돼. 야, 그건 알려드려야지.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민규님께 약간 미안한 거 죄책감 같은 게 있어서 예.
솔직히 박 회장까지는 우리가 죽일 일이 있어도 서로를 죽일 일은 이유가 없어. 내 생각인데 범인은 박민규. 박민규 박정환 박민규일 수밖에 없어. 박정환은 박정환도 일리가 있는 게 박정환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그럴 때 나도 당신의 영혼까지 갈갈이 찌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아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손자는 알지만 박정환은 모르지. 박태산이 언제 죽었지? 박태산이 아까 박태산은 죽었... 방금 죽었잖아. 방금 죽었어. 엘리베이터에서. 박준기가 15년 전에 죽었지. 이게 뭐해 김민규 너 자꾸 이상한 짓 해. 야 TV에서 뭐하라고. 야 김민규 와주세요. 김민규. 어? 김민규 이상해. 황민규? 어 황민규. 이게 본인들의 아이템과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줄이 어디서 났죠? 여기 여기 거기서 났죠. 이 줄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뭐야? 맞아 맞아. 야 형! 이 줄로 범인을 묶어야 돼. 맞아 맞아. 야 너 딱 기다려. 있어 맞아 여기. 야 아니야 있어. 나 범인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안 죽겠지. 잠깐만. 잠깐만 나 우리랑 계속 2층을 의심되는데. 아니야 나 묶어볼까? 형 나 진짜 상관없어. 나도 진짜 몰라서. 나 범인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그냥 김규부터 일단 묶어. 김규부터 묶어. 아니야 일단 박정환이 묶어보자. 근데 만약에 범인이 아니어도 묶은 거라면 그걸 볼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아니야. 그럼 민규 내가 범인이 아니어도 다닐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묶어 못 묶이겠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아이 그것도 뭐예요? 아 유연성. 유연성 가져오셨어요? 응. 부장 심심. 우리들이 함께였구나. 유연장 함께. 네? 이렇게 하면 돼. 한번 들어봐봐. 뭐야? 용민이 한번 들어볼까요? 뭔 말인지 알지? 절대로 티가 나면 안 돼. 서서히 죽어버리겠다. 형인데? 대박. 너가 죽였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내일 주치의 된다. 야. 주치의 된다. 와, 이것도 너무 했어야 돼. 언제 했대? 옹골지다, 옹골져 그냥. 아? 자, 오케이. 아, 자, 왜 맨날 언제 주냐고. 모든 거 사실 지금 다 민규한테 지목하고 있어. 내가 뭐? 봐봐. 아, 한 번만 믿어봐, 진짜.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그래, 너, 야, 이렇게 보면 너가 범인이라는 소리야 지금. 내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범인이야? 솔직히 말한다고. 솔직히 말한다고. 솔직히 말한다. 솔직히 말한다. 솔직히 말해도 내가 이 모든 조건들을 보면 내가 범인 같아. 그렇지. 할 말이 없어 아직.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너도 널 모르는 거야. 네가 범인인지. 한 번만 묶여보자. 어. 솔직히 이 쪽에는 제일 이게 묶이고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못 들어가는 거지. 아, 난 아닌데. 에이스도 의심해 봐야 돼. 에이스. 에이스도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에이스도 아니야. 묶어, 묶여봐. 너. 그래? 야, 그러면 둘이 같이 묶여보자. 야, 나 근데 진짜 범인 아니야. 자, 호시 형 해줘봐. 아니, 진짜 이렇게 믿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They are dying to themselves, to the innocent one. 묶어놨는데도 innocent and guilty. 뭔가 일어난다면? 근데 묶였는데 이걸 어떻게 된 거야? 그치? Yeah, but where the eight is there? 범인은 지금 이 순간 만편하면 되는 줄 알았냐? 나도 몰라. 야,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너 스피 정한이 민규 both of them are guilty. 왜 이렇게 심신인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야, 너 이 계속 이러면 의심스럽다. 그래. 묶이고 말지 범인 아니면. 야 민규가 따로 묶어봐. 얘 계속 벗어달라는 게 좀 의심스러워. 진짜 아닌데. 그래 묶어. 아니 얘 묶인 거 맞아. 나 묶여 있잖아 지금. 아니 또 다른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범인은 박태산이야. 박태산이 저기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나머지를 죽이고 있는 거야. 얼굴 천둥이 일부러.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아까 박성민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천둥으로 자기를 괴롭혔던 걸 크게 돼. 똑같이 왜 천둥이 있어. 근데 박태산이 죽었잖아. 박태산 묶어볼까요? 박태산이 계속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 박태산이 자기의 삶을 아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에 안 보이게
어. 와, 너무 잘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얘를 묶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나는 얘 묶으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 시친데? 아니, 묶지 마, 묶지 마. 이건 내가 봤을 때 배파랑 몽몽몽 걸어놓는 거. 어, 이게 맞는 거 같아. 야, 이러다 또 불꽃이기는 설명이 있어. 무슨 말 듣나니까? 일단 밑에부터 놓자. 너 놓고 여기다 단자 다시. 밑에는 not in the view. 어, 승철이. 감기가 좋지 않아. 우리 지금 몸무게가 좋지 않아. 아, 무서워. Yeah, it might be good. Someone who least expected. Ah, okay, it's not on the chat. Hoshi was right next to me. 지금 한 번씩 죽어가 있어도 지금 저한테 웃고 있잖아.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근데 확실히 나는 근데 민규 거의 앞에 쪽이었어. 나도 호시 정한이 앞이었어. 우리 일단 한번 돌아보자. 뭐 또 시체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뭐 큰 지막하게 뭐가 생겼을 수도 있을까? 황빈 지수 어느가 만났었어. 만났었다고? 어, 왜 만났는지 이유를 모른대. 그냥 변호사라 적혀있고 성민 그냥 둘째 아들이라 적혀있고. 나한테 이걸 왜 줬을까? 아빠 방송이 뭐지? 내가 아빠를 진짜 싫어. 내가 그 서자잖아. 아빠가 우리를 하나도 안 챙겼어. 우리가 나는 엄청 불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엄마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아버지한테 가서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세요. 했는데 그럼 너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일해. 이러고서 엄마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의료사고도 아니고 박 회장의 말에 따라 그냥 안 돌보다가. 근데 박 회장에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은 딱 박민규, 박정환. 제가 서자가 회장한테 가서 윤정민이 윤정민 수술비가 없다. 그러고 나서 날짜 지나가서 엄마가 죽었어. 병원에 입원 시켜줬는데 치료를 안 시켜줬대. 왜? 네? 첫째랑 내가 촛농으로 고문을 받았어. 아, 얼굴이 빨간데 촛농이었어? 그러네. 그럼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죽은 거면 첫째가 그러면 사실 민규 아니 복수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고문을 받았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박준기가 죽인 것처럼 모든 걸 꾸미고 있는 게 살인마인 거고. 민규가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범인일 수도 보이긴 하겠다. 그래 그래. 왜냐면 자기 아빠가 고문당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자살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주치도 약간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주치가 나랑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한 팀을 먹어서 이제 돈을 빼돌리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쪽으로 그 뭐냐 그거 재산 상소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박 회장을 죽고 나서 나를 죽였잖아. 나도 죽였고. 죽였고. 본인이랑 가져갈 저걸 내가 그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스토리를 짠다면 어떻게든 짤 수 있다. 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나도 그렇지. 나도 살이 엇박 받았으니까 나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야, 일단 박정환 한번 묶어보자. 일로 와봐. 내가 편하게 묶어줄게. 되게 간단하게 묶어줘. 진짜 간단하게 묶어줘. 내가 금방 풀리게 할게. 오늘 주치가 죽었네. 야, 대박이야. 그 마지막 명호였으면 진짜 웃긴다. 민정환이야. 정환이야. 나. 정환이 형 근데 묶였잖아. 아니 근데 묶었는데 왜 묶었는데? 그렇지. 정환이 정환 형이 묶이면 해. 그 쟤네 풀리냐 묶어 스스로. 내가 범인인 건가? 뭐지 내가 범인인 건가? 야 지금 우리 셋이 나왔잖아. 자 우리 반대로 하자고. 둘이 집에서는 승자. 지경감. 그리고 아들. 지경감. 나는 제일 높이 가고 싶은 직원. 그렇지. 너냐? 아니지. 이제 얘 묶어볼까? 너 아직 안 묶여봤잖아. 묶여봤어. 나 그래? 형 안 묶었어. 나 방금 묶여있었어. 원우한테. 내가 그냥 묶이는 거 상관없나 봐. 그냥 그래 모든 거 끌려갔어. 어. 누가 범인도 여기서 다 좋은 거 얻을 수 있어. 성철이 난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그 누구도 이 집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생각 안 한다고. 정한. 정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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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보자고 나를 내보내려고 했지. 내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안 나갔단 말이야. 근데 왜 내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나갔으면 내가 우리 걔가 메모장을 지웠을 거야. 어, 가신다. 이제 명호다. 여기서 명호가 야, 이거 뭔데? 뭐야? 어? 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건데? 명호가 소민이 아니야? 어... 왜이? 영한 is dead. This man killed. 뭐야? 성장보다 Jeonghan is dead. And what if it's Big Hao? Yeah, it makes sense. Because all the people we were guessing at that time, it's not them. That's a twist in the tail. I think it's dead. No, I'm not sure. Imagine it's a friend of Jeonghan. Because it couldn't be just easy like that. Jeonghan, Jeonghan, then they think they got to. Yeah. Yeah. Does it make you happy? 그 지금 나 안에 없잖아. 저기 남았잖아. 너 안에 남았잖아.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서로가 의심하는 게 본인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본인이 까는 거 아니야? 타워 진짜 가지고 왜? 순방이라고 그냥 얘기했었는데 With the smile. Ah, it's Mingyu. Well, why did he press? Maybe this is game. 내가 보는 거. If he doesn't know. And he's gone. So then we ask if they're not here or what? I feel like it's Mingyu. It's still there. Mingyu. It is Mingyu. It's still there. 여기 약을 왜 들고 다니는지 잠시만요. 브랜스가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는 잘 못 잡는 거죠. 근데 제가 숨을 쉬는 건 박민규는 숨을 잘 잤어요. 민규는 숨을 잘 잤어요. He doesn't remember. It's Mingyu. Ah! This was just the same with our minds. He has several identities, that's why. Yeah. Oh, 범인님 오셨으니까 내가 죽였어. 나 너는 예전에
아, 형이 형 자신을 죽였어. 결국 내가 박준기가 된 거야. 박준기. 끝까지 아버지 모르네. 아버지 끝날 때까지 아버지 모르네. 박준기. 아, 근데 재밌다. 아, 재밌다. 약간 처음에 우리 돌라이 처음 찍었을 때 그 느낌이야. 다음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진짜 재밌게 찍는다. 형은 느꼈을 것 같아. 왜냐면 형이 순서대로 적은. 내가 순서 내가 순서대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로? And me how figured it out. Oh. I said it. He called. We played with our minds. This time we make then John Hunt. That was a nice. What a crazy ending. Really messed up with my mind of course. So like twisting the tail. Yeah. I think I aged a bit watching. My mind was contemplating so much. Okay. But it was nice. Yeah. It was a great episode. What's the name of it? Bad Clue. So there's ego, there's bad clue. Jonghan was really don't lie. Aspect. Don't lie. Yeah, I think there's a lot of stuff inside. Also, there's TTT. It was very funny how they suspected Jonghan and he didn't know. Like people suspected him. He was like, why did you suspect me? You're smiling. I know. It's just suspicious. Oh, Jonghan. It's suspicious because he likes blaming others. I don't know why Jonghan is always for me. He really looks suspicious. But it's just his personality. Really in the car. It was just being Jonghan. Yeah. It was yeah. Yeah, guys. I hope you enjoyed because you're waiting for Going 17, and we want to let you know we'll be doing Going 17 in the Patreon. We're starting from the latest ones because you know they're copyrighted, so it's better to post them on Patreon. We're starting, for example, the last one maybe is Going 17 2023. For example, it's maybe episode 100. We're going to start 100 going backwards. Yeah. Yeah. Going how about for the ones that has but three parts. Yeah,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first part. But we're just going in reverse. Yeah, we're going on reverse until we meet. So hope you join our Patreon and all the fun is going to be the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stay safe, stay tuned. Peace.